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의의료원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장혜진, 정수진입니다. 2차는 이렇게 똑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병원 위치입니다. 병원은 양정에 위치해 있고 양정역 4번 출구에서 8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힘들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병원 규모입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신경계, 열정기, 정형도수, 신경도수, 소아, 스포츠 재활 치료실로 총 6곳이고 일주일마다 한 곳씩 돌아가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의의료원은 신경계 환자를 주로 다루는 병원이다 보니 신경계 치료실의 크기도 크고 선생님도 많은 편입니다. 다른 치료실에는 3명에서 9명 정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신경계 치료실에는 17분이나 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음은 실습생 하루 일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의의료원은 7시 40분까지 출근을 하고 5시 반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간이며 실습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베드에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식권을 2,500원에 살 수 있으며 맛은 그 가격에 비해서 맛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습 동안 삶의 질을 좀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게 토요일 출근인데 동의의료원은 토요일 출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물리치료실에 가기 전 실습생이 준비해야 할 것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치료실은 신경계 치료실입니다. 매일 옥자하는 선생님이 달라지면서 실습생들은 옥저를 하고 환자분들의 FES나 ICT, 마이크로와 같은 물리치료 기기를 이용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경계 치료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FES 부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마스터하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험은 10초 동안 1회에서 2회 정도 치러지는데 틀린 만큼 깜찍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은 제대로 공부해서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딱 쓰고 나오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신경계 물리치료실에 가기 전에 공부해야 할 것들은 스트로크나 SCI, TBI와 같이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추가적으로 스트로크 분류 그리고 FES 부착 위치 같은 거 처음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알아가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열정기 치료실입니다. 열정기 치료실에는 신라대학교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면은 되게 뭐 많이 알려주려고 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습생들이 주로 기계가 끝나면 가서 환자분들 기점이나 이런 거를 도와드리고 한 번씩 선생님들이 초음파 한번 해볼래 하면 초음파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며 첫 번째 돌 때는 매일 5개, 총 일주일에 5개의 과제가 주어지는데 두 번째 돌 때는 과제도 별로 안 주시고 분위기도 많이 풀어주셔서 편안하게 실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기 치료실에 가기 전에는 치료기구가 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정형도수 치료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일 선생님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옥절을 합니다. 여기도 신라 선배님이 계시는데 실습 담당 선생님이셔서 많은 걸 알려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치료실에서는 치료 도중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치료 후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 치료실의 장점으로는 과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서서 옥절을 하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형도수 치료실은 안면마비 환자와 인공관절 전치 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도수 치료실입니다. 여기는 연차가 많으신 과장님 분들과 실장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들,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제도 없고 앉아서 혼자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치료실입니다. 여기 치료실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로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아치료실입니다. 여기도 매일 옥절을 돌아가면서 하고 무조건 앉아서 옥절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옥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앉아서 옥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있을 때는 설명을 잘 해주시지 못하십니다. 소아치료실은 척추에 시험이 하나 있는데 통과를 못할 시에 계속 재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과제가 한 개 이상씩 있는데 다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도 관전분들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뇌성마비, 조산, 염색체 질환, 정상발달 과정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스포츠 재활 치료실입니다. 모든 치료실들 중에서 제일 자유로운 치료실이었습니다. 운동 기구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옥절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환자분들께 직접 스트레칭과 폼롤러, 슬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오고 외워오셔야 합니다. 여기 치료실은 출근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실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선생님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데 간식과 음료를 엄청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수업 하나와 일주일의 과제를 하나씩 받습니다. 여기까지.